3기 창법가가 있겠습니다.
떠나온 선봉룡의 인삼 매쇠력고 보현보살 제대주 십금강신 신중신 속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시 주산신중 주림시 주약신중 주하시 주하신중 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아루라 왕빈나라 아우라 바야차왕 제대용왕 구한다 은날바왕을 전다 일천자중 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광원천 변정천왕 광가천 대사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봉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광명당급 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법여비루 무량불가설 선제동자 선제
대방광굴 화엄경 우리 권수로 제6권째 전체적으로는 80권 화엄경에다 견주어서 말씀드리면은 제18권 이제 마지막 시간 18권이 이제 끝나는 그 시간입니다. 140페이지 위에서부터 할 차례인데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여기 저 문수선원에 화엄경 공부하러 오는 화엄 행자들 중에서 그 뭐 굳이 불법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세가 제일 높은 분이 제가 알기로 저 보살님 성덕화 보살님 적혜성 보살님 그 동료들이 한 서너 너댓 분 계셨는데 저렇게 끝까지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오실수록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그래서 금년에 91세. 근데, 지금 박수는 좀 이따 쳐야 돼. 왜냐, 이제 90회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이 불자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제 부처님들 귀해서 오랫동안 이제 불법을 이렇게 신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런 그 물리가 나요. 인생살이에 물리가 나. 어려서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면서 낱낱이 어떻게 다 배웁니까? 부모가 있고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 안 배우거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물리가 나는 거야. 그래 그 신행생활도 신자로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또 그 물리가 날 것이 있어. 그래 이번에 이제 90회 생일 잔치를 이제 가족들이 생각을 하면서 생일 잔치를 아주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 돈을 법공양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따님하고 같이 와서 법공양 금을 거금을 냈어요. 오늘 지금 박수 쳐야 돼. 일어났어요. 잠깐 일어나 이렇게 보살님
잠깐 일어나. 됐어, 됐어. 예. 노보살님 뭐 아, 특색이 있어가지고 다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 그게 누군가 들었겠어요. 저절로 이 신행생활 하는데 물리가 난 거야. 그래 자기에게나 가족에게 어떤 그 기념일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불공을 올리기도 하고 가서 천도제를 지내기도 하고 뭐 방생을 하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런 그 신앙의 표현을 해요. 그런 것이 참 자연스럽게 저렇게 법공양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그 법공양 한 거 뭐 아시는 분은 소소하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근래 또 연 3년에 걸쳐서 통도사에 세계에서 제일 부잣절 통도사에다가 또 3,000권을 보시를 했잖아요. 이번에 법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성보공양법회라고 성도제일날 며칠 전에 성도제 법회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법선계를 그 2,000권을 또 법공양을 그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수시로 또 인연 따라서 스님들이 이제 뭐 어떤 스님은 또 추럭으로 싣고 갈 정도요. 제대로 갖다 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래 아무튼 그런 스님도 있고 택배로 붙여지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수시로 준비를 해서 저 법공양실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법공양을 하나씩 뭐 계산해서 올리거나 그러진 못해도 그래 이제 열심히 예, 심부름 제가 잘 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일상에서 저 그전에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신행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스님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중물이 든다 그래요. 중물이 든다. 그래 이제 나이가 좀 상당히 이제 세월이 이제 올라가면은 중물이 아직 안 빠졌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야, 그 상당한 수준이잖아요. 중물이 아직 안 빠졌다. 그래 들 때는 잘 들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기간이 또 있어야 돼. 그 우리 그전에 이제 광목에다가 먹물을 드릴 때. 먹물을 잔뜩 드려요. 우리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광목 옷 입을 때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푹 삶아가지고 이제 늘어가지고 그 먹물을 또 빼요. 빼는 기간도 상당히 걸린다고. 그걸 이제 담궜다가 또 이제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옷을 해도 더 이상 이제 물이 안 빠져. 그와 같이 신행생활도 이제 중물이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빠져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신행생활도 일반 신도들의 신행생활도 푹 들어야 할 때에서 그 부처님 물이 신앙이 푹 깊어질 때가 있고 또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 뭐 굳이 빠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물은 녹아가지고 빠질 때는 빠지고 들 때는 들고 거기 이제 빠지고 드는 것이 자유자재한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뭐 굳이 무슨 생일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무슨 그 계기가 있을 때 어떤 그런 그 불공을 올린다든지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그다음에 후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방생을 한다든지 내가 자주 거론하지만 이 이웃에 금년에 102세 된 할머니가 계시는데 무슨 계기 때마다 꼭 방생을 하는 거야. 바쁜 아들 차를 꼭 꺼내가지고는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꼭 방생을 합니다. 손자 생일이라면 방생하고 아들 생일이라면 방생하고 누구 생일이라면 방생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도 102세를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거,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좋다 하더라 하는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게 물리라. 신앙생활의 물리야. 꼭 이제 공부할 때 글물리도 이제 물리고, 뭐든지 물리가 다 있는 거야. 컴퓨터도 우리가 써보면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 듣고 배워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배우면 그 다음에 저절로 하는 방법이 터득이 돼. 그래서 컴퓨터도 물리가 있어. 글씨 쓰는 것도 물리가 있고, 인생사도 물리가 있고, 신앙생활도 물리가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다. 아주 그 바람직한 그런 그 본보기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저 보살님은 절대 남에게 이렇게 뭐 얼굴 내고 내세우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보살님인데도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책을 하나 떼는데 책거리가 어떻게 제대로 들어왔는가. 회장님 좀 들어왔어요. 자, 그 지난 시간에 그 새로운 교재를 못 받아가신 분이 혹 계시면은 반드시 받아가세요.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일체 세간의 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법품이 참 공부해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요. 물론 고준한 불법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불법 이치 하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구석구석이 스며 있더라고요. 지제 중생의 일체세간의 환이라고 했는데 모든 중생의 심행 번뇌를 알아서 마음이 움직여, 행자는 움직인다 이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이게 단일 행자, 걸어갈 행자, 갈 행자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절대 가만히 안 있어.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 그래서 그 내 마음을 그 관리하고 묶어둘 대상을 우리는 어차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좋은 바람직한 그런 대상에다 내 마음을 거기다 묶어야 돼요. 그렇게 묶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게 심행번뇌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번뇌. 그래서 그 제대로 선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관리 뭐라고? 봉행 불교 상습심 그랬잖아요. 불교를 받들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 마음 관리는 두 말 할 것 없이 우리 화엄행자는 환경에다가 마음을 묶어야 돼. 환경에다 마음을 묶어야 돼.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번뇌를 알아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위설법한다. 이위설법하는데 소출 은음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기침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구족청정고로 그랬습니다. 청정한 거 아주 음성도 좋고 음성에 건강이 넘치고 음성이 맑고 저절로 음성에 들으면은 짜증이 안 나고 환희심이 나는 그런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소출 은음이 구족청정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법사가 기침하면 참 신경 쓰이죠. 기침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기침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 쓰인지 말도 못해. 그 생각하면 또 내가 또 괴로운 거야. 소출 은음이 구족청정해서 나오는 소리가 청정해야 돼. 맑고 아무 그런 잡소리가 없고 그래서 이름 연창하여 한 소리로 연창해서 연설하고 소리를 내서 능영일체로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생환희하며 다 환희케 한다. 야,
그 스님 뭐 말씀의 뜻은 깊어서 모르겠는데 음성 한번 좋다 이래야 돼 계세관이. 그래서 그 음성 들으려고 내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저기 가곡의 밤 같은 데서 가서 들어보면 뜻이야 뭐 있습니까? 그 음성이 좋아서 막 기립박수를 받잖아요. 계령 일체로 다 일체 중생을 하여금 다 환희심을 내게 하마야. 귀신이 단정하여 그 몸은 단정해서 유대 위력고로 큰 위력이 있는 까닭에 처 중에 중에 처함에 무능 과자하니라. 능히 그 사람을 지나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체 세간이 환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종 자제라 10가지 자제함을 이제 소개합니다. 네, 맑은 물 좋아요. 아이고. 선타바라고 한 옛날에 현명한 그 왕의 시자가 있는데 선타바라고 하면은 이름만 부르면 이 왕이 소금이 필요한갑다 하고 착 소금을 갖다 바치고 또 선타바 하면은 왕이 휴지가 필요한갑다 하면서 딱 막 너무 정확하게 갖다 바치는 거야. 가서 휴지 가져오느라 이 소리 안 해. 선타바라고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은 착 이 왕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착 알맞게 갖다 필요한 것을 갖다 바치는 거야. 오늘 선타바를 만났네. 딱 내가 맑은 물을 먹고 싶은데 딱 맑은 물이 따뜻하고 또